데드홀스 포인트 주립공원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캐년랜즈 국립공원에 가는 길에 표지판에서 사진을 찍고 아일랜드 인더 스카이 비스터 센터에 왔어요. 항상 그렇듯 먼저 도장을 찍고 퍼크 레인저에게 받은 주니어 레인저 프로그램 책자와 배지. 이 배지는 원래 받은 책의 페이지를 다 채우면 받는 거지만 비스터 센터를 다시 못 들릴까봐 미리 챙겨주더라고요. 스티커 사고 비스터 센터 맞은편 뷰도 구경한 후 첫 목적지인 메사 얼치에 도착. 여기는 캐년랜즈 국립공원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아치 사이로 일출 장면을 찍는 사람들이 많고 이곳에서 유일하게 아치가 있는 곳이라고 해요. 다음 들린 곳은 박 캐년 오버룩. 다음 들린 곳은 그랜뷰 포인트 오버룩. 이곳을 내려다보자마자 공룡 발자국처럼 생겼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캐년랜즈에서도 하이킹 가능한데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뷰포인트만 들렸지만 개인적으로 반나절 동안 뷰만 봐도 캐년랜즈 국립공원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Upheaval Dome. 이곳도 10분에서 15분만 올라가면 되는 짧은 하이킹 코스인데 저희는 First Overlook만 들렸어요. 이곳을 내려다보면 붉은 바위 틈으로 볼록하게 나온 하얀 바위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두 가지의 이론은 첫 번째, 수백만 년 전에 이 지역은 바닷물로 덮여있던 물이 증발한 후 소금이 붉은 바위 표면으로 밀어냈거나 두 번째, 이 지역이 수천 년 전에 유성이 이곳을 강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알아낸 것이 없다고 하여 이곳은 좀 더 흥미로웠던 장소예요. 이렇게 이번 여행 잘 마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